주울산 등산 코스의 출발점은 문경세제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영남대로의 가장 험한 고개로 새도 넘기 힘들다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걸어가는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직진하면 제2관문으로 가는 길이고 우회전은 주울산 가는 길입니다. 주울간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주울산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궁폭포를 지나서 주울산 정상까지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울산 코스를 소개합니다. 제1관문에서 출발을 해서 여궁폭포 그리고 주봉을 찍고 난 다음에 하산은 제2관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리는 총 15km, 6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울산은 경북 문경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높이는 1108m, 조령산, 포암산, 월악산 등과 함께 소백산맥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나무가 아주 많고 산세가 아름다우며 문경세제의 역사적 전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차이점은 여궁폭포를 보고 가냐 안 보고 가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궁폭포를 보고 그 위로 등산로 올라가겠습니다. 발원 높이가 10m에 달하는 여궁 폭포는 여자의 궁이라는 폭포로 여자의 성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궁폭포를 보고 오르면 아까 갈림길에서 헤어진 길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우측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궁폭포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여궁폭포의 물소리는 들리지만 나뭇잎에 가려져서 여궁폭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궁폭포에서 해국사까지의 약 1km 구간은 계속 이렇게 계곡을 보면서 오르는 구간입니다.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해국사는 신라시대 보조국사 채증이 개찰한 고찰입니다. 고려 말에 홍건적 난이 일어났을 때 공민왕이 이곳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주울산 영봉 방향은 좌회전, 주봉 방향은 우회전입니다.
영봉으로 넘어가는 능선은 직진이고 하산 코스는 좌회전입니다. 2관문 코스가 1관문 코스보다는 등산로도 안 좋고 훨씬 어렵습니다. 제1 관문을 출발해서 여궁폭포, 해국사, 주봉을 찍고 2관문으로 내려와서 다시 1관문으로 가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송아지를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꾸구리가 산다는 바위입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제1 관문인 주울간, 주봉, 제2 관문인 조곡간으로 등산했습니다.